나 멋있어. 이게 전데 어떡해요. 이런 거를 이제 제 입으로 막 안녕하세요 더스타 구독자 여러분, 배우 공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핫한 스타들만 한다는 핫웨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화보 촬영하는 거, 그리고 제가 사진 찍히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즐거웠고 너무 이쁘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의 일상은 내추럴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제 일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처럼 보이는 그런 내추럴한 화보 느낌 컨셉을 생각하면서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자연의 향, 내추럴한 모습인 우드, 나무 향, 시원한 향을 좋아해요. 중성적인 우드 향 좋아합니다. 제가 잘 읽는 작품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이 배우를 하면서 시나리오나 대본 그리고 소설책을 읽게 됐는데 제가 재밌어야 돼. 그냥 오로지 이 대본 시나리오만 보고 제가 느낄 수 있게 다른 생각들은 다 접어두고 너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경험하는 경험치가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영감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캐릭터의 상황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감정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캐릭터의 그런 영감이 잘 안 떠오른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 제 안에 있는 경험치가 제 연기의 영감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다 내려놓은 연기, 그러니까 아 멋있어지려 하지 않고 정말 찌질하게 나올 때는 찌질하게 나오고 그냥 뭐 다 내려놓았을 때의 연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편하게 놀 수 있고 그 캐릭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기를 선호합니다. 잘 나와야 되고 아 저는 막 그게 좀 조금 막 이렇게 오글 막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나 멋있어 뭐 이런 느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도 잘 그렇게 막 멋있지도 않고요. 카메라 앞에서의 섰을 때 편안함이 그래도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긴장한 듯 편안한 듯 이런 느낌이 공존했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편안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긴장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 편안한 모습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제 입으로 막 이게 전데 어떡해요. 나 멋있어. 그냥 저의 모습이어가지고 근데 이런 모습을 팬분들이나 봐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차근차근 이렇게 바뀌겠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듯이 점차 바뀌잖아요.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모도 바뀌고 느낌도 바뀌기 때문에 아, 난 이렇게 바꿔야지 막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으로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똑같이 잘 때는 뭐 차분할 땐 차분하고 그 중에서 조금 더 보여지는 성격은 밝고 치대는 거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 제 원래 모습입니다.
원래 제 액티비티 한 걸 좋아해서 스카이다이빙이나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다?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즐거웠던 일이요? 밤에 라면 먹고 라면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 쉬는 날이 있어서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밤에 촬영 끝나고 가가지고 집에서 라면을 먹었었는데 그때 너무 꿀맛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없었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런 감정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아파서도 안 되고 그냥 잘 보내고 있습니다. 스무 살 때 항상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10년 후. 뭐 30대 되면 또 10년 후 하겠지만 제가 스무 살 때 말했던 10년 후에 30대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 잘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른 왔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지만 기대가 돼요. 마라톤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얼마 안 왔다고 생각해요. 뭐 100m도 안 뛰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오래오래 많은 분들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제 연기를 보면서 많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배우 운명의 모습입니다. 우울해요? 올해 계획은 일단 드라마 촬영을 잘 마무리하는 게 제 계획이고요. 소망은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이제 많은 분들과 너무 마스크 쓴 모습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스크 벗었을 때 그 모습들이 너무 생소하게 낯설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얼른 좋아지길 바라고 많은 분들이 다 똑같겠죠.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스킨스쿠버를 하러 가고 싶습니다. 더스타 구독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더스타 화보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사진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게 잘 나왔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제 작품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전 진짜 갑니다. 감사합니다.